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 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좀 적중을 많이 할 수 있게 최대한 판례 연구와 이제 기출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1번 보시면 이제 특박권 내용입니다. 이제 특박권이 매년 기출이 되고 있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연 올해 또 나올까 싶지만 그래도 경향을 봤을 때 나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남은 판례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판례 사건이 되게 크고 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문제 2번은 이제 미완성 발명 그 판단 기준을 판례가 이제 판결 이제 변경시킨 게 아니라 그냥 완화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출제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주장을 한 경우가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만 실제로 출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생 중에서도 뭐 물리학과 뭐 화학과마다 그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오메 법칙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뭐 1차 때 다뤘던 법칙이고 하니까 낸다면 자연 법칙이 어긋난 법칙으로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 다른 케이스들은 뭔가 가져오기가 전문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자연 법칙이 어긋난 발명에 대해서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문제 3번은 이제 신규성에 대해서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공지된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가 아니다라고 했던 중요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리는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바뀐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 2번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송 인수, 이제 인수승계에 대한 내용을 좀 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소송 인수가 나왔었고 다뤄졌었고요. 이제 작년 같은 시험에서도 400이 이제 다뤄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민소법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했던 논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송 인수가 실제 사건에서 다뤄졌던 만큼 한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4번은 이제 의료 방법 발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험서에는 보통 의료 행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심사 기준에서는 의료 행위를 의료 방법 발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교수님께서도 의료 방법 발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이나 또 시험장에서 급하게 문제 풀다가 문제 4번 내면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풀고 있는데 의료 방법 발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단어였지 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남은 10분 날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학용도 발명 그리고 투여용법 발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의료용에는 이제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온다면 당연히 특허성 인정 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여용법 용량 발명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나왔다고 했지만 이 부분 이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설문 3문과 연계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갑이 이제 이사로 재직 중인 정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은 병과 사이에 A 물질의 연구 개발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제 체결되지 않았고 대신에 갑은 이 개발에 관심이 있던 을을 병에게 소개하였고 라고 해서 당사자 관계를 좀 더 정확히 그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 풀다 보면 실제 사안에 그대로 내는 판례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사자 관계가 복잡한데 그것을 교수님께서 좀 축약시키고 축약시키더라도 정말 내야 될 부분들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읽기만 해서는 이제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도 좀 그리면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원래라면 정과 병에 대해서 보면 이제 개발하려고 협의를 했으나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정에 소속되어 있던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병에게 다른 분을 소개시켜줘야겠다라고 해서 을이라는 자에게 이제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던 을을 병에게 소개하였고 이제 을과 병 사이에 실제로 이제 개발 약정이 체결이 되었다. 네, 을과 병의 항암제 개발 약정 내용으로는
을은 이 사건 개발 약정에 필요한 연구 자금을 부담하고, 이 표현부터가 아, 이제 발명자가 누군지에 대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댄 것만으로는 발명자가 아니다, 그 판례 떠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가능한 발명 일체는 원칙적으로 을의 자산에 귀속시킨다 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을에게 가산 병이 이제 보통 발명자가 이제 되겠죠. 왜냐면 연구원인데 정 회사가 돈을 지원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병이 이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정은 그 발명 물질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어서 안 됐고, 그러면 이제 갑이 다른 물주인 을을 돈 많은 물주를 병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병이 이제 발명을 하면 이 발명자는 병이 되지만 이 계약을 통해 이전돼서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을에게 귀속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은 이제 병에게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주사로 시험할 것을 제안하는 등 특허와 관련된 연구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갑은 발명자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을도 이제 연구 개발 자금을 부담한다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승계는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에게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주사로 시험할 것을 제안하는 등 특허와 관련된 연구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했고, 항암제 개발 약정에 따른 연구 감시자와 을의 책임자로서 연구 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하였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또 판례를 통해서 발명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통해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병은 항암제 개발 약정 이후 2021년 5월 20일 무렴 갑과 을에게 연구 보고서를 보냈거란 표현에서 이제 아 병이 계속 개발했구나 라고 통해서 발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냈고, 갑과 을은 병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갑과 을을 공동 발명자로 표시하였다. 보시면 좀 의아하겠죠? 아니 보면 이제 갑은 발명자가 아니고 을도 발명자가 아니지만 계약을 통해서 이제 병의 원칙이 계속되었다가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 승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혹시나 문제를 출제하면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꼈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발명자로 표시된 게 뭐 손해배상 청구 그 대상이 아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로 표시하여 명칭을 A형 물질을 이용한 항암제로 하는 발명을 공동 출원하였다라고 해서 결국에 출원인이 을 갑이 되는데, 을은 발명자가 아니지만 승계인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데, 갑은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데 출원에 포함되었네, 이게 좀 문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까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 갑을이 이제 특허권 가지게 되었죠. 공동 특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갑은 을을 상대로 갑의 특허권 공유자 지위 확인을 권한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이제 공유자 지위 확인 청구를 했습니다. 위 소송에서 갑은 특허 발명의 발명자이고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출원 당시 갑과 을 사이에 갑에게 특허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 발명을 공동으로 특허 출원에 설정 등록 받은 이상 적법한 공유자라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보니까 난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이라고 이제 볼 만한 명시적인 사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나는 발명자라고 어거지를 부린 거고, 그럼 그게 아니더라도 승계인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상으로 명시적으로 된 게 없으니까 난 묵시적으로 승계받았다라고 해서 난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따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설문 들어가시면 갑과 을이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 공동 발명자라고 이제 해당하는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동 발명자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겠고요. 이제 발안 실상협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발명에 대한 판례가 또 하나 좀 더 있죠. 그 부분은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리는 바뀐 게 없습니다. 실질적 기여가 포인트지만 좀 더 화학발명이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통하여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도 필요하지만 이제 주관적 요건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번 사안 포섭을 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하셔야 되고요. 그럼 갑과 을이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왔던 뭐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정리 실험만 했다는 거나 뭐 자금만 대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말고 다른 밑에 더 판례 이어진 판례 문구 있잖아요. 실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 까지 다 써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길잖아요. 배점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필석이 좀 느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되는 포인트만 이제 해당되는 판례만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거는 그 판례 그대로 이제 박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구체적인 케이스에는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케이스에는 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밑에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갑과 을이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유도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그럼 사안을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었던 연구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념, 연구감시, 그리고 책임자로서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창실기가 아니다. 그럼 을은 뭐 어떻게 되냐? 을도 연구 자금을 부담했을 뿐이므로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갑과 을은 객관적 요건으로도 발명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갑과 을은 바란 실상엽 서로 협력하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도 이제 포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그럼 발명자가 누구냐라고 또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발명자면 변론으로 갑과 을은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